오늘은 SK그룹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새롭게 한 회사로 출범하게 됩니다. SK E&S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SK이노베이션 E&S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 E&S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이 된다라는 네. 건데 이번 합병은 SK그룹 차원에서의 리밸런싱 작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SK그룹이 고강도로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SK가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하나죠. SK온 구하기. 네. SK그룹에서 SK온의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SK그룹은 옛날에 성경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을 인수해서 SK이노베이션이 됐고 그리고 90년대에 한국텔레콤을 인수해서 현재 SK텔레콤이 됐고 2012년도에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SK하이닉스를 인수해서 SK그룹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SK그룹 역사에서 스스로 뭔가를 텁하기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제조를 해보는 건 SK온이 사실 유일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고강도의 리밸런싱,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내일 모레 11월 1일 날 SK E&S와 SK이노베이션을 합병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앞서 이미 SK이노베이션에서는 이 출범에 앞서 미리 선제적으로 사장단 인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SK이노베이션과 E&S 합병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시장에 이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SK E&S는 지난 28일에 이제 마지막 창립 기념일을 맞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기업 합병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진 거로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자본시장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호황이었으면 아마 합병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봐요. SK온에 막대한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자본시장이 괜찮았으면 SK온을 상장을 해서 그 자금을 확보했겠지만 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래 자본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SK온에 대한 상장이 일단 딜레이된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이 투자에 대한 막대한 부채를 안고 가야 되는데 이 부채를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부채를 그대로 안고 가서 재무구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상장 기회가 주어지면 악성화된 재무구조에서 상장해봐야 사실은 흥행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 SK 밑에 있는 알짜 회사인 SK E&S를 떼다가 SK이노베이션에 먼저 합병을 해서 우선 SK이노베이션의 부채 재무구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주 SK온에 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아마 전기차의 캐짐이 끝나고 예. 그리고 이 재무구조가 조금 완화되고 자본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면 그 다음 순서는 SK온의 상장으로 이어지겠죠. 예, 그런 배경에서 현재 SK그룹의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금요일부터 합병 기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이 기업이 합병하게 돼서 출범하게 된다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SK그룹에서 사장단 CEO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작년 딱 이맘때 이 세미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이야기하면서 부회장단들을 모두 은퇴, 이선에 물러시키고 세대교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리밸런싱이 시작됐는데 내일 사장단 회의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을 어떤 식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SK그룹주는 뭘 봐야 되지? 물론 하이닉스가 이제 뜨고 있지만 네. 그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지금 계열사가 217개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 중에 가장 많아요. 네. 그리고 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의 SK그룹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윤곽을 지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AI입니다.
AI 관련해서 한 축으로 그룹을 가져가겠다. 그 AI 관련주는 텔레콤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흥행을 하면서 이 앞으로 반도체는 AI 관련 반도체로 더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네. 텔레콤도 기존의 통신에서 이 AI 관련된 비즈니스 구조로 바꾸려고 지금 굉장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되겠죠. 또 다른 한 축은 통합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한 축을 가져갈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정유회사긴 한데 SK이노베이션과 SK온을 중심으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곳은 주로 그 대형 GM이나 포드 같은 완성차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가를 주목해서 사실은 투자를 했는데 SK온은 어차피 2차 전지 시장에서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후발주자가 그들과 비슷한 구조로 가기 어려우니까 아예 차라리 에너지 기업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에너지와 에너지를 연관시켜서 솔루션 기업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온에 대한 2차 전지의 시장 방향은 약간 다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SK그룹의 투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은 아, SK그룹이 AI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두 개의 축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투자도 두 개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일단은 물려나겠죠. 예를 들어 11번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재 SK가 벌려놓은 여러 가지 일들은 아, 그쪽 사업은 팔거나 어떻게든 통합하거나 하겠구나라고 읽어내셔야 되는 거죠. 아, 앞으로 SK그룹은 리밸런싱이 끝나면 AI 관련주에 투자를 할 것이고 에너지 솔루션주 관련주로 투자를 할 거니까 네. 그걸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냐 에너지냐 이 두 갈래로 나뉼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럼 에너지 쪽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주가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미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이제 7월 1일 날 합병 발표를 했죠. 합병 발표 이후에 주가 꽤 많이 올랐죠. 지금 9만 원대에서 지금 한 12만 원대까지 지금 오른 상태인데 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의 핵심 회사가 세 개가 있죠. SK에너지, 그리고 SK지오센트릭, SK아이테크놀로지인데 네. 이 세 명의 수장을 지난주에 인사 조치를 했죠. 네. 바꿨습니다. 이 수장을 바꾼 것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거죠. SK그룹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지난 5월 달에 우선 원포인트 인사를 두 분을 했는데, 5월하고 7월 했는데요. 5월 달에는 SK 에코플랜트 대표를 김영근 현 대표로 바꿨어요. 네. CFO거든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7월 달에 SK 스퀘어 사장을 또 바꿨습니다. 역시 CFO로 바꿨습니다. CFO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수장을 CFO로 바꿨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 이 기업은 한동안은 구조조정하고 수비 형태로 가겠구나. 라고 읽으시면 돼요. 네.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CEO를 재무에서 다시 엔지니어로 바꿨다. 제조기업에 한해서. 그러면 아, 공격 대열로 바꾸는구나. 지금 보시면 SK이노 세계 자회사의 김종화, 최인섭, 이상민 이 세 분의 CEO가 모두 현업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아, 공격 대응으로 다시 SK이노베이션이 수세에서 다시 공격 대응으로 바꿨구나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 세 분의 엔지니어 대표를 바꿨다는 의미는 우선 기초 체력, 그러니까 다시 제조의 기초 체력을 다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네. 세대 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70년대생이 두 분 들어오셨어요. 그러네요. 세대 교체도 이루어서 아, SK이노베이션이 ENS와 합병 이후에 SK에너지, 지오센트릭,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다시 수세에서 공격 형태로 앞으로 진행되겠구나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젊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사장단이 교체된 것에 대한 의미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12월에는 SK그룹의 정기 인사가 네. 있을 텐데 이 정기 인사에서도 수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인원 감축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인력 감축에 나서게 될까요?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듯이
SK그룹의 계열사가 207개예요. 네, 네. 상당 많아요. 부분 많은데 일단 통합을 많이 했어요. 우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했죠. SK온도 계열사, 이노베이션 산하에 있는 계열사 두 개를 다 또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SK에코플랜트도 SK머티리얼스 같은 알짜 회사들을 합병했어요. 네. 그러니까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원이 줍니다. 공통적인 부서들은 줄겠죠. 네. 당연히 임원수도 줍니다. 두 자릿수로 임원수 줄일 것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SK그룹의 인사의 큰 방향성은 작년 이맘때 이미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크게 이루어졌죠. 부회장단들이 다 이선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SK에너지 이번에 바꿨죠. SK지오센트릭 바꿨죠. SK IT 바꿨습니다. 스퀘어, SK에코플랜트 바꿨는데 아마 12월 인사에서는 이외에도 몇몇 CEO들이, 수장들이 교체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SK그룹 리밸런싱이 1라운드가 마무리될 것 같다. 어쨌든 SK그룹의 구조조정은 한동안 내년까지는 요 바뀐 수장들을 통해서 좀 계속 진행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에서 수장들을 바꿀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지니어 출신이냐, CF가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마 엔지니어 출신들이 들어오면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장기적으로 포텐셜을 가질 수 있고 CFO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코스트다운을 하겠죠. 구조조정을 할 거니까. 그거는 그런 기업들은 한 텀 뒤에 투자 기회가 올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 E&S 이노베이션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실 만한 또 유용한 내용 많이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